아니, 오늘 축하 무대를 제가 뭐 무리하게 부탁했는지 아이고,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다시 제가 한 번. 또, 민폐가 아니지 또, 아유, 아이고. 그럼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랩이 좀 많이 죽었네.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맨정신에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항상 이거 그 먹고 깔라대서 했지. 깔라대서 가니까. 갔지. 근데. 하긴, 아니, 아까 네가 말하는데, 때리는데, 약간 뭐 떨림이 있더라. 약간 네가 긴장한 게 좀, 약간 긴장이 보여. 돼도, 아니, 이거 근데 뭐라고 긴장이 되지, 나 이게? 약간 옛날에 라디오 가서 했었던 적 있었잖아. 맞아. 약간 그 톤이 나왔었어. 아, 컬투쇼 가서 했을 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술이 최고인데, 그래서. 술 먹고 하면 그냥 완전 인사불성이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제가 술 한잔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아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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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저희가 항상 하는 코너가 있죠. 네. 다음 코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주간 검색어. 오늘 맞췄는데 잘하시네요. 아, 잘하네. 요 정도는 맞춰줘야. 네. 어, 정말 몇 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티키타카 되잖아요, 저희. 네. 주간 검색어는 뭐 그러니까 이름을 주간이 이번 주 한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그 기간은 상관없고. 천원 씨 뭐 준비하셨죠? 저는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뭐 봉준호 감독의 뭐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했던 거. 패러사이트. 어, 패러사이트. 어.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네.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어. 네, 그래서 오늘 또 유튜브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네. 최근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유튜브의 한 사건을 얘기를 해볼까. 예, 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인기 검색어에도 올랐었었는데요. 저번 달에. 아 혹시 아임 뚜렛 사건입니다. 아임 뚜렛? 네, 그게 뭐냐면.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틱장애를 가지신 분을 흉내를 냈어. 그러니까 이게 그 틱장애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엄청난 구독자 수, 조회수, 뭐 응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도 보면서 아,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아 그분인 척한 거야? 그런 환자인 척을? 근데 연기를 한 게 들통이 난 거지. 중학교 동창이 오, 쟤 멀쩡한 사람인데? 이랬다가 이제 밑에 댓글로 막 틱장애 진짜 가족분들 아니면 틱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 저거 연기다. 아 진짜 실제 질병 저렇지 않다. 아 갖고 막 걸렸네.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어설프게 하나? 왜 그래서 계정 다 닫고 영상 다 삭제하고 잠수 탔어요. 잠수? 네. 아 그럼 법적 처벌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현행법상 뭐 법적 처치 안 돼서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새끼 아니 그분도 아 릴렉스. 어. 네. 아니 나 몇 번 진짜 속으로 진짜 욕을 몇 번 했던 건데. 아, 코로나 바이러스 한 것 치고, 뭐, 지들 유튜브에 채널 올린 다음에 하는 거 있잖아. 아니, 솔직히, 세상에는 100%는 없어요. 그쵸. 세상에 100% 없는 거 알겠는데, 최소한 지금 현재 시국 이러면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최소한. 그러니까. 아니,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는 거 아는 놈은 안 그랬겠지. 이해는 해요. 이해는. 아니, 뭐, 아직 법적 처벌도 안 됐잖아요. 뭐, 10만원 벌금인가? 네. 갖고 댓글을 저 달았거든요. 그럼 나도 하자. 이번에 인천편 해갖고 내가 나도 10만원 내지 뭐. 그 생각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누구도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세상에 이거 발달되신 분들이 한둘이야? 그럼 나가서 이상한 짓 하시는 분이 그거 왜 못하겠어 조회수. 여러분 그런 건 보지 맙시다. 어지간하면 올지 마시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야 어떻게 장애인 흉내에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와 사이코패스다 저거. 돈은 벌긴 벌었대요? 구독자 수가 일주일 만에 몇십만이 됐어요. 아... 조회수도 마찬가지고. 부럽네. 아, 그렇죠. 저... 여러분, 저도 장애가 있습니다. 형, 아니, 형, 하지 마.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형은 딱 봐도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저는 술 먹으면 장애가 있습니다. 예, 예. 이 형 어마어마했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저는 올해 본 사건 중에는 그게 아...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한 거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네. 대구에서, 네. 화생방 옷 입고 방역복 입고 사람 쫓아다니고 뭐 자기들끼리는 뭐 사과 방송도 하고 뭐 영상 계정 뭐 사과 뭐 영상도 올리고 했지만은 뭐 경각심을 올리고 뭐 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의도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럼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 아직 돈 벌어본 적이 없지만 이게 정말 유튜브가 돈이 되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아, 돼요? 예, 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버는, 뭐, 마스크를 사는데 좀 도와주던가, 어? 아니면은, 뭐, 어디, 지금 급한 데를 좀 이렇게 도와준다든가, 그런 의미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들이 다 쓴 거 아니야, 몰아서. 그렇죠. 구호물자를 보내주든지, 뭐 좀. 아, 정말로. 해설 안 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네. 순간 욕나버려다가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그분,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진짜 유튜브, 이, 나쁜다라고 쓸 수 없지만은, 우리 최소한 선은 지킵시다. 그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 좀 지켜줘. 남이 할 수 있으면 나도 이거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는 거는 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뭐라 하면은 안 되지만, 최소한의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 정말 좀,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어요. 예. 그래요. 요즘은 뭐, 온통 검색어가. 다 그거예요.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뭐, 정치, 또, 요번에 좀 정치가 얘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대선, 총선이. 총선이 4월 15일이죠? 이번에 되게 중요한 총선인데, 예. 그 얘기 안, 나오지도 않아. 네. 코로나 때문에 뒤로 밀렸죠, 너무. 완전 네. 관심 뭐, 지금 어저께 했어요. 이재용 씨가 뭐 프로포폴 모여서 공익제보로 됐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될지는 됐으면 좋겠으나 네. 제 업대는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고요. 어차피 이거 물타기에 가면은 어차피 뭐 또 다 없어지니까 예, 유야무야 없어지겠죠. 예. 총선 전까지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며칠째 지금 감염자 수가 없고 사망자 수 없고 지금 태어난 숫자도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나라 방역이 한번 더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진짜 정말 고생. 옆 나라 일본만 봐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아니 났어요. 그거 무슨 그 배에다 그거는 솔직히 그다음 솔직히 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좀비 한 병이 있다고 해서 그 배를 아예 다 막아버리고 산 사람도 그냥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 방역관들도 이거 보호장구 안 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방역자가 또 걸렸고 다 걸렸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안 되니까 지금 뭐 한 명씩 빼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지. 아베는 그거를 이제 언론 통제를 통해서 이거 조그만 단신으로 실는데요 그거를 뉴스를. 우리나라는 맨날 톱 뉴스인데. 그렇지. 아, 진짜 일본도 진짜 후진국이다. 이거는 일본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들끼리 해먹으면은 지들끼리 해먹은 걸 감춰내거든요. 그래서 지들끼리 일부 맞추는 거예요. 국민들은 모르고. 근데 약간 일본 국민성이 약간 제국주의 있잖아요. 맞아요. 아직 무조건 천황을 아직도 믿고 계시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뭐 중국이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다 보니까 모두 힘으로 누르잖아요. 그리고 풀 때 풀고 또 가둘 때 싹 가두고 얼마 전에 친구 중국에서 사는 애가 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공산주의 좋은 점을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점이 있겠죠. 왜? 있겠죠. 아니 인형은 좋아요. 그렇죠. 그 윗대가 이제 해먹는 놈들이 나쁜 놈이지. 그렇죠. 네. 이게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네. 너무 얘기 길어진데 이런 거. 아, 진짜 너무 길어진다.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로 뭐 하자면은 제발 코로나가 네. 더 이상 감염자나 희생자가 없이 그렇죠.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시죠? 저 당연하죠. 예. 바람이십니다. 예. 바람이고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코너를 마치고 잠시 광고 후에 보겠습니다. 빠이빠이.